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나나나나 예청 끝났다. 어? 장난감 가게. 그냥 갈 수도 없지. 구경하다 가야지. 안녕하세요. 어, 요르네. 어, 정하라. 안녕하세요. 와, 오늘도 진짜 이놈 다 예쁘다. 어떻게 옷 파는 건 하나같이 다 예쁘냐. 와, 아빠한테 사달랄까? 이놈 이쁜 게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인형의 집 아니에요? 우와. 이번에 들어온 신상이지.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집 같아요. 와, 좋겠다. 이렇게 이쁜 집에서 인형들 살고. 너무 부럽다. 어? 우와. 요루야. 네? 너 장난감 집 안에서 들어가서 놀고 싶니? 아, 당연하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특별 손님한테만 파는 건데, 자, 요거. 요게 뭐냐면 키가 줄어들어서 이 장난감 안에서도 놀 수 있는 아주 멋진 약이지. 진짜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이 장난감 집에서도 놀 수 있다고. 자, 너는 단골 손님이니까 자 받아가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작아지는 약이 있으면 커지는 약도 있어야 되잖아. 자, 요것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걸 먹으면.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항상 친절하시네요. 그럼. 넌 단골 손님인걸.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인형만큼 작아져서 여기 집안에서 놀 수 있... 이거 먹으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거죠? 오, 똑똑하구나. 그래, 맞아. 그러면 저 이거 아빠한테 사달라 해가지고 이거 여기 안에서 놀게요. 그러면 저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 주고 올게요. 그래. 아이고, 오늘도 회사 일을 불태웠다. 아휴, 빨리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얼굴들을 봐야겠구만. 아이고, 오늘 저녁은 뭘로나? 집에 무슨 일은 없겠지? 에이, 집에 빨리 가봐야겠다. 아이고, 띵동. 아빠 왔다! 가장 아빠가 왔다! 아유, 힘들었다. 범수야, 빨리 병원 가자! 그러고 있지 말고. 어, 여보 왔어요? 아유,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병원 얘기를 꺼내? 아유, 범수 좀 봐요. 옷도 하루 종일 안 입고 저러고 있다가 지금 감기 걸렸지, 뭐야. 범수야, 감기 걸렸어? 잠깐만, 열 좀 보자. 어이구! 아니, 불똥이네, 불똥이! 이마가! 어휴! 여보, 이거 빨리 병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이 시간에 병원 여나? 아유, 응급실 가야지, 어떡해요. 아유, 빨리 가자. 엄마랑 병원 갔다 오자. 아, 여보야,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럼. 아유. 아유, 여보는 집에 있어. 우리 둘이 갔다 올게. 아유, 나 걱정돼도 그렇지. 나랑 같이 가자. 아니야, 아빠. 나랑 같이 있어. 뭐야, 너는? 혼자 있어야 되잖아, 여보. 나랑 같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야. 아, 그렇지. 아, 그래. 여보, 그럼 나 요루랑 나랑 집 보고 있을 테니까 아유, 조심히 다녀와, 알았지? 그래요, 범수야, 빨리 가자 병원. 아, 여보, 안녕하세요. 여보, 올 때 전화해. 알았지? 알았어요. 아이고, 범수가 감기에 걸렸나 보네, 요루야, 그치? 아빠 그건 둘째치고 아빠 안 잡아요, 아빠. 아니, 감기, 그래. 뭔데? 아빠한테 할 말 있어? 거기 전에 아주 좋은 물건 있는데 나를 위해 구매해 줄 의향 없는가?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뭐 사달라고 쪼르네? 아이, 너! 거기 전에 인상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만! 이거 한번 읽어보게라! 신상품 인형의 집이 들어봤습니다. 종이에다 왜 썼어, 이거? 아이, 야, 너! 안 돼! 너 저번에도 내가 토끼 인형 찢어져가지고 토끼 인형 새로, 새 거 사줬잖아. 근데 또 장난감이라니. 너 봉수도! 아니라! 사줘! 아니, 오빠도 아픈데 뭐 장난감을 또 사달래. 엄마한테 혼나. 아? 대빵 작아져가지고 나 인형의 집 들어가서 놀 거야. 대빵 작아져서 인형의 집에 들어가서 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작아질 수 있거든. 그 인형의 집이 엄청 큰가 보다, 그렇지? 거기 들어가서 논다고?
비싸서 안 되겠다. 안녕. 아. 아니야, 내 머리만 해. 내 머리만. 아, 네 머리만 한 인형의 집 안에 들어가도 논다고? 그 인형의 집 터져. 요로 커서. 아니야, 아빠 나 이거 약 먹으면 나 진짜 작아질 수 있어. 이 약 먹으면 작아질 수 있다고? 에이, 거짓말도 해. 요루야. 엄마, 안녕. 요루 이제 7살이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믿니? 아빠는 지금 31살이에요. 예? 아, 나 보여줄게. 봐봐. 뭐야? 뭐야? 어! 아빠, 나 여기 있어. 뭐야? 야, 요루 너 어떻게 작아진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야, 이거 야, 뭐야? 약 먹으면 작아져. 뭐 약 먹으면 작아진다고? 야, 이거 크게 어떻게 돌아와? 이거 크게 어떻게 돌아오냐고? 다시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커져? 야, 뭐 그런 게 다 있냐? 나 그러니까 내 인형이 좀 사줘. 야, 요루야. 그 약 어디서 났어? 그 장난감 가게 아저씨가 내 단골이라고 주던데? 그러면은 그 작아지는 약을 먹고 인형의 집 안에서 놀래? 응. 어이. 그 인형의 집 사달라고? 그 안에 놀게? 응. 나 인형의 집 사줘. 아, 도대체 그런 약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신기하게 죽겠네. 아이, 요로를 그래 몸이 작아졌다고 해도 인형의 집은 안 돼. 우리 집도 네? 있는데 뭐 인형의 집이 또 필요해, 어? 아, 싫어. 인형의 집은 나랑 딱 맞아서 그거 좀 재밌단 말이야. 아이, 그러면 요루루 한번 작아져봐. 다시 작아져봐. 왜? 봐봐, 인형의 집이 없어도 봐봐, 여기 부엌도 있고, 그치? 아, 근데 봐봐, 여기 부엌은 나한테 너무 커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아, 이럴 수가. 봐봐, 아빠. 여기 부엌은 나랑 안 맞아. 왜? 커서 거인의 집 같은 것 같고, 재밌어 보이는구만. 됐어, 됐어. 인형의 집은 필요 없어. 우리 집이 있는데, 뭘. 아, 싫어. 불편하단 말이야. 인형의 집은 부엌도 나한테 맞아가지고 엄청 좋은데. 안 돼. 인형의 집 너무 비싸. 나 잠깐만. 화장실 잠깐만. 화장실? 화장실을 간다고. 아, 이럴 수가. 벽에 되게 빠졌는걸, 요루야. 아, 봐봐. 머리 벽은 뭐. 봐봐, 나랑 여기랑 안 맞다니까. 아, 그런가. 아, 그럼 인형의 집은 안 되겠고, 아빠가 직접 인형의 집을 만들어줄게. 어때? 안 돼, 비싸. 야, 빨리 따라와봐.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긴 한데, 아빠가 비싸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따라와봐. 아빠가 여기다 만들어줄게. 기대해봐. 여기 있어봐. 나 똑같이 만들어도 되는 거지? 인형의 집을? 여기 장난감 도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다 만들어볼까? 아, 내가 인형이지. 똑같이 만들어줄게. 그럼 요루야, 알았지? 알았어. 아빠가 들어가기 딱 들어가서 놀기 좋은 인형이 집을 나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만들어주지? 됐다, 여기다 놓고. 자, 요루야 기대해도 좋아, 알았지? 요루야 보여? 보이니? 자, 내가 아빠가 똑같이 만들어줄게. 기대해도 좋아. 자, 좋았어. 내가 인형의 집을 똑같이 만들어줄게, 요루야. 이 안에 들어가서 노는 거야, 알았지? 벌써 기대되지? 그래. 내가 아주 그냥 똑같이 그냥 인형의 집을 이 작은 블록으로 아주 그냥 지어줄게. 이거 만들기 되게 어렵구나. 아, 그냥 하나 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돈 아까워. 봄수 또 병원비도 많이 나갈 텐데, 어? 내가 이거. 아빠가 벗고 다녀서 그런 거고. 아니야. 내가, 아빠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이거 바닥도 깔아줘야겠네.
자, 요리야, 이거 틀은 잡았다. 이쁘지? 아. 이쁘지? 바꿀만 하네. 잘 봐. 이제 아빠가 여기다가 테이블도 놓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자 2층 침대도 놓을 거야. 저 두기 귀엽게 또 침대도 놓을 거고, 자 이거 작업대도 놓을 거고, 책장도 놓아야겠다. 여기다가 책장도 놓고, 그리고 상자도 넣으면 좋겠지. 상자도 여기다가 넣고, 부엌으로 써야겠다 여기는, 그치? 응. 그 다음 여기다가 침대도, 여기다가 쓰레기통도 넣고, 여기 세탁기도 넣어야겠다. 귀엽지? 완전 귀여워. 그리고 여기다가, 아니다 아니다, 아 여기다가 그러면은 컴퓨터도 넣어야겠다. 어허. 그리고 부엌에다가는 믹서기도 넣고,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화장실은 비밀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칸을 친 다음에 여기다가 변기도 넣어야겠다. 됐다. 그리고 문이 필요하겠는데, 그치? 문도 달아주자. 문도, 화장실 문도 달아주자. 자 됐다. 그리고 자 이제 또 뭐, 또 뭐 놔줄까? 또 필요한 거 있어? 나 토깽이. 토깽 인형도? 아 토깽 인형은 안 돼. 너무 커서 안 들어간다고. 자 여기 사다리도 놔줄게. 자 인형이지 완성이야. 자 들어가서 놀아봐. 오 이쁘네 이쁘네, 그치? 아빠 들어가서 놀아봐 여기도 빨리.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어. 그치. 아헤헤. 에이 마음에 드니 다행이다. 아이 인형의 집 진짜 귀엽다. 요리야 재밌지? 재밌어. 그치 그치 그치. 여보 여보. 아 여보. 어 여기 있었네. 어 병원 다녀왔어? 봄수에 됐고? 아이 봄수 뭐 괜찮대요. 약 먹고 잘 쉬면. 아 이거 인형의 집이야. 인형의 집. 여기 요루랑 똑같이 생긴 인형 있다. 너무 귀여워라. 이거 가지고 놀아야겠다. 이거. 아 이거 여보 이거 만지면 안 돼. 요루야 요루 진짜 요루. 아야 아빠 엄마 나연아 왜 때야? 어 뭐야? 아 여보 어 먹 나도 잘 모 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제 요루가 이상한 양을 먹고 자가지고 커져. 어 그래서 인형의 집 만들어 준 거야. 어. 어어 어, 그러게 나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지긴 했나봐 여보. 어어어 여보 상황극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 그치 얘들아? 마인크래프트니까. 어 실제는 아니잖아? 그래 어쨌든 어어어 끝.